감자공주의 성경 동화 바벨탑 이야기. 큰 홍수가 끝나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노아의 자손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 큰 가족을 이루었어요. 사람들은 한 가지 언어로 말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했어요. 우리 높은 탑을 세우면 어떨까? 좋아요.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도록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보자. 사람들은 흙을 빚어서 불에 구워 벽돌을 만들었어요. 잘 구워진 벽돌은 역청으로 단단하게 붙였어요. 신할 평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탑을 만들었지요. 다시는 흩어지지 말고 탑이 있는 이 마을에 모두 모여 살자. 좋았어. 자, 탑을 쭉쭉 올려보자고. 영차! 영차!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니 이런 일을 시작하였구나. 앞으로는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하겠구나.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벌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내가 언어를 여러 개로 만들어 서로 뜻이 통하지 않게 해야겠다. 그러자 사람들은 갑자기 서로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 벽돌 좀 갖다 주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역청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야? 내 말이 안 들려? 대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화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모두 우왕좌왕하다가 탑을 쌓는 일도 중단되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언어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우리끼리는 말이 통하니 다른 곳으로 옮겨 삽시다. 맞아요.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 다른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날 이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 쌓다가 만 이 탑은 바벨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다양한 언어가 생기게 된 이야기지요. 에서와 야곱.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후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었어요. 엄마인 리브가는 걱정이 많았지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단다. 두 민족이 나누어질 텐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드디어 리브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동생인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은 많이 달랐어요. 에서는 살갗이 붉고 털이 많았으며 사냥을 잘했는데 야곱은 피부가 희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하고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지치고 배가 고픈 에서가 집에 와보니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팥죽을 쑤고 있었어요. 야곱아, 형이 배고파 죽겠다. 죽 한 그릇만 다오. 그러자 야곱이 형에게 말했어요. 형, 나에게 맏아들의 특권을 넘겨줘. 그러면 죽을 줄게. 좋아,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다고. 어서 죽이나 빨리 줘. 에서는 야곱이 준 팥죽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어요. 세월이 흘러 이삭이 많이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지요. 이삭이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이제는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들에 나가 사냥을 해서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다오.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해 줄게. 그때 리브가가 그 말을 엿들었어요. 그리고는 야곱을 불러 말했어요. 야곱아, 어서 가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엄마한테 가져다 주렴. 맛있게 요리를 해줄 테니 아버지께 갖다 드리거라.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실 거야. 야곱이 걱정스레 말했어요. 엄마, 나는 형하고 너무 달라요.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시고 형이 아닌 게 들통나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요. 괜찮아.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입혔어요. 그리고 방금 요리한 맛있는 요리를 주며 말했어요.
됐어. 이 정도면 아버지도 분명히 착각하실 거야. 어서 들어가렴. 야곱이 이삭 곁에 다가가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누구냐? 저는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요리해 왔습니다. 오, 그래.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이삭은 아들의 손을 만져보았어요. 목소리는 분명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 후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에서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인 이삭에게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이 음식 맛있게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방금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벌써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느니라. 에서는 야곱이 자기보다 먼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것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니, 이 야곱이 나를 속이고 내 축복을 가로채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리브가가 이 소리를 듣고 급히 야곱을 불러 말했어요. 야곱아, 잘 들어. 지금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단다. 너는 하란에 있는 라반 삼촌 집으로 가거라. 형이 화가 좀 풀릴 때까지 당분간 거기에 가 있으렴.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후 홀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야곱이 도망쳤어요. 형 에서를 피해 길을 떠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향했어요. 멀고도 외로운 길을 떠난 야곱은 해가 저물어 사막에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잠을 청했어요. 잠이 든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사다리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지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다리 위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란다.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마. 네 자손들은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게. 야곱은 잠에서 깼어요.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다짐했어요. 마침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어요. 야곱은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삼촌, 저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결혼을 승낙해 주시면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야곱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지요. 드디어 7년 후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내 아내가 되는구나.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야곱의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였던 거예요. 삼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왜 저를 감쪽같이 속이셨나요?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삼촌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자 라반은 동생보다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그곳의 풍습이라고 말했어요. 야곱, 7년을 더 일해주면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당시에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던 때였어요. 야곱은 7년을 더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낸 야곱은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되었어요. 야곱은 아내와 자녀,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 두려웠어요. 형 대신 맏아들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형이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고향이 다가오자 야곱은 하인을 먼저 보내 에서 형을 살펴보고 오라고 했어요. 주인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가족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가게 하고 하인들을 시켜 에서에게 줄 선물을 앞세워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날 밤 야곱이 홀로 나와 근심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낯선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 낯선 사람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지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를 딱 치는 바람에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났어요. 야곱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야! 야곱은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씨름을 계속하며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가실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알았다. 내가 이겼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야. 야곱은 자신과 씨름했던 그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형 에서 앞에 섰어요. 그런데 에서는 빙그레 웃으며 야곱에게 말했어요. 야곱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정말 반갑구나. 에서 형,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니 정말 기뻐요, 형!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야곱은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지요. 꿈꾸는 요셉.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모든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알록달록하고 예쁜 색동옷을 지어 입혔어요.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또 고자질했어? 가만 안 둘 거야. 아버지는 왜 항상 요셉에게만 잘해주는 거야? 어느 날 요셉은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어요. 형,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지 뭐야? 형들은 요셉에게 화를 냈어요.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것 같으냐? 우리가 종들처럼 네게 절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지요. 며칠 후 요셉은 또 꿈 이야기를 했어요. 형,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이번에는 꿈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도 화를 내었지만 아버지인 야곱은 그 꿈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하게 되었지요. 하루는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들로 나갔어요.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아,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해다오.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는 것을 보던 형들이 말했어요. 저기 꿈꾸는 요셉이 온다.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사나운 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하면 되잖아. 그때 맏형 루벤이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아니야,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그냥 저 웅덩이에 던져 넣어서 혼만 내주면 될 것 같아. 루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해주고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루벤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 곁에 다가오자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형들, 왜 그러세요? 제발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다행히 웅덩이 속에는 물이 없었어요.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아무렇지 않게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형들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유다 형이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요셉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려. 우리 요셉을 저 상인들에게 팔자. 얄미워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 그러자. 그래,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이 상인들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루벤이 요셉을 구해주려고 나중에 웅덩이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지요. 루벤이 형제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요셉이 없잖아. 요셉, 어디 간 거야? 형들은 못된 꾀를 내어 염소 한 마리를 죽여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지요. 아버지, 우리가 이 옷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혹시 요셉의 옷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요셉의 옷이 아니냐. 오, 내 아들 요셉의 옷이로구나. 요셉아, 요셉아.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나운 들짐승에게 물려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슬피 울었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에 오게 되었어요.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지키는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요셉은 젊고 건강하고 영리한 청년이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잘 해냈지요. 보디발은 그런 요셉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주인이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또 요셉에게 다가왔어요. 요셉은 이번에도 거절하며 그 자리를 피했는데 자기의 윗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저 요셉이라는 종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 여기 그 증거가 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믿고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한결같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요셉을 리더로 세우고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어느 날 왕의 신하 두 명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였고 또 한 사람은 왕에게 빵을 바치는 신하였어요.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아침에 요셉이 두 사람을 보았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요셉이 물었어요. 오늘따라 왜 그렇게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네.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먼저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가 말했어요. 꿈에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네. 내가 바로의 잔을 들고 있다가 포도즙을 짜서 왕께 드렸지. 요셉은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해석을 해주었어요. 가지 세 개는 사흘을 의미해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부를 거예요. 당신은 예전처럼 왕에게 술을 드리게 될 거예요. 풀려나시면 저를 꼭 기억해 주셔서 저도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빵을 바치는 신하가 말했어요. 내 꿈은 이렇다네. 내가 빵이 담긴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있었거든. 맨 위에 있는 바구니는 왕께 드릴 빵과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렸다네. 요셉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흘 후에 바로가 당신을 불러낼 겁니다. 당신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놓을 거예요. 모든 것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사흘 후 바로의 생일이 되었어요.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는 감옥에서 풀려나 왕에게 다시 술잔을 드렸고 빵을 바치는 신하는 처형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는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지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밤,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자꾸 생각나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집트의 마술사와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다 물어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가 드디어 요셉을 기억해냈어요.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주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친위대장의 종이었던 히브리 청년이지요. 오호, 그래? 지금 당장 데려오너라. 요셉은 수염을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섰어요.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을 잘한다고 하던데 정말이냐?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께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내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 일곱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약하고 흉하게 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올라왔지. 그런데 그 야위고 흉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 일곱 마리를 다 잡아먹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야윈 소가 살이 찌든지 해야 하는데 여전히 못생기고 말랐지 뭐냐. 그때 잠이 깼는데 또 꿈을 꾸었지. 이번에는 한 줄기에 아주 잘 엉근 이삭 일곱 개가 나왔어. 그런데 가늘고 마른 이삭 일곱 개가 나더니 좋은 이삭 일곱 개를 잡아먹어버렸어. 요셉은 잠시 생각하더니 왕에게 말했어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께 보이시는 겁니다. 온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입니다. 같은 꿈을 두 번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곧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는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들이십시오. 7년 후에 올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집트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이 이렇게 현명하게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뻐했어요. 요셉은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지요. 형들을 만난 요셉.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온 땅을 잘 다스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요셉에게 절하고 받들었어요. 요셉은 결혼하여 아들도 둘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집트 땅에서는 요셉의 말대로 풍년이든 7년 동안 곡식을 많이 모아두어 창고에 곡식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심한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 이집트에 와서 먹을 것을 구했지요.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야곱의 아들 10명은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와서 요셉에게 절했어요. 요셉은 10명의 남자들을 보자마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모르는 척하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저희는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로구나. 이 나라를 엿보려고 온 것이 틀림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정탐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리 없다. 너희들이 이 나라를 엿보려고 온 것이지. 아, 그럴 리가요.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고요. 또 한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흘 후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 중 한 사람만 옥에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너라. 형들은 수군거렸어요. 우리가 옛날에 동생 요셉에게 못된 짓을 해서 그 벌을 받는 것 같아.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우리가 그냥 무시했잖아. 아유, 그러게 말이야. 어떡하지? 요셉은 형 시므온을 붙잡아 묶었고 9명의 형들은 빈 자루에 곡식을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갔어요. 형들은 길을 가다가 여관에 들렀는데 자루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에 돌아간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내 자식들을 다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또 베냐민이냐. 절대 안 된다. 안 돼. 그러나 얼마 후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유향과 꿀과 몰약 같은 귀한 선물도 함께 가져갔어요.
6절의 돈과 베냐민도 함께 말이에요. 형들과 베냐민은 요셉 앞에 섰어요. 요셉은 이들을 보고 기뻐서 집으로 초대했어요. 요셉의 집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형들이 말했어요. 저번에 양식을 사가지고 집에 가다가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그대로 자루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로 가져왔고 새 양식 살 돈도 더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어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그 돈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지난번 곡식값은 이미 받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던 시므온 형도 풀어주어 같이 식사를 하게 했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당신들의 아버지는 잘 계시는가? 아직 살아 계시는가? 예, 그렇습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자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왈칵 났어요. 급히 안방으로 가서 아무도 몰래 울었어요. 요셉은 울음을 그친 뒤 세수를 하고 다시 나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고 즐겁게 식사를 했는데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섯 배나 많이 주었지요. 이번에도 형들은 빈 자루에 곡식을 잔뜩 넣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집을 지키는 청지기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저 자루에 곡식과 돈을 가득 채워 넣어주어라. 그리고 내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 함께 넣어라. 이튿날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은 고향으로 떠났어요. 얼마 가지 않아 요셉의 청지기가 형들을 뒤쫓아왔어요. 멈춰라! 내 주인님이 쓰시는 은잔을 훔쳐가다니 이런 악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희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은잔이 누군가의 자루에서 나오면 그를 죽이십시오. 저희도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형들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저런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그 은잔이 나온 거예요. 요셉은 화가 나서 형들에게 다그쳤어요.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도둑질을 하고도 들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느냐? 그때 유다 형이 말했어요. 저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너무 슬퍼서 돌아가실 겁니다. 동생 대신 저를 노예로 삼으시고 베냐민은 제발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버지는 예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더 이상 살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복받쳐 오르는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종들에게 모두 물러가라! 라고 소리쳤어요. 방 안에 형제들과 요셉만 있게 되었어요.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형들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형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판 요셉이 바로 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해 주시려고 저를 먼저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이제 서둘러 아버지께 가셔서 제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세요. 형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속히 모셔오세요.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형들과도 함께 울었어요.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소상히 전했어요. 야곱은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싶어서 서둘러 이집트로 갔어요. 요셉은 아버지를 다시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가족들에게 주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어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형들을 만났을 때 결코 원망하거나 벌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도 성경 동화 재미있게 들은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수고 많으셨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성경 말씀 듣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뿌려져 귀한 믿음으로 자라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예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셉이 형들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셉은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와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시고 고난과 어려움도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요셉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우리도 도와주세요. 억울한 일이나 화나는 날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게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 잠잘 때에 하나도 무섭지 않고 잠이 잘 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 주님의 품 안에서 단잠 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